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오늘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병아리콩! 병아리콩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병아리콩으로 밥을 지어 먹어도 되고 호무스라고 아라빅 요리도 있고요. 단백질이 많아서 몸에 굉장히 좋대요. 전 개인적으로 얘를 너무 좋아해요. 필요한 채소는 오이, 파프리카, 토마토, 양파. 이거는 드레싱 재료들이에요. 올리브오일, 후추, 뭐 발사믹 글레이즈 사용하셔도 되고 발사믹 식초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살짝의 허브. 채소가 꼭 파프리카만 들어가야 되겠어. 난 오늘 당장 가서 파프리카를 사올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로 병아리콩만 삶아서 가볍게 섞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병아리콩은 6시간 이상 푹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삶기 전날에 불려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물을 한번 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물에 담궈 놓은 거예요. 이 물을 빼고 붓겠습니다. 병아리콩 한 컵에 물 3컵. 그러니까 밥 공기로 하든 냉면기로 하든 어쨌든 1대 3의 비율로 하시면 돼요. 콩을 불리다 보면은 콩 껍질이 나와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버려도 돼요. 아무 맛이 안 나요. 섬유질 드세요. 아무 맛도 안 나. 콩 500ml 3컵에 잠깐만 물이 3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와우. 물 더 넣어야 돼. 가지고 와. 콩에 간을 해주기 위해서 소금을 좀 넣을게요. 그렇게 나가네. 소금물이 좀 간간해야지 감기가 배어드니까. 저희는 병아리 콩 1kg입니다. 30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삶은 콩을 발라줍니다.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다시 빼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고소한 맛. 내가 콩 싫어하는데 일반 콩보단 낫다. 맛있어. 채소를 와랄랄라 다져보겠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올리브오일, 식초, 소금, 설탕만 있으면 다 돼요. 끝! 후추도 있으면 더 맛있어지고 뭐 물론 허브가 있으면 더 다양해지죠, 맛이. 사소한 거에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소금. 근데요. 네. 저희 이거 몇 인분 드레싱이에요? 한 30인분? 후추. 파슬리를 넣어줄게요. 파슬리. 색감을 위한 파슬리가 안 나와. 왜? 집에 발사믹 식초가 똑 떨어져서 한살림의 사과 농축 식초를 사용할게요. 꼭 발사믹 식초 같은 달큰한 게 아주 맛있어요. 보라보라한 게 아주 예쁩니다. 방금 딴 따끈따끈한 올리브오일 900ml짜리 반병 부어주겠습니다. 넘친다. 넘친다. 안 넘쳐. 넘칠 거야. 안 넘쳐. 우와, 비극이 펼쳐질 거라고. 아씨. 맛 없어? 식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맹맹한데? 아 그래? 아니 그렇게 남았니요? 달달함이 부족함으로 더 한 병 다 넣을게요 그냥. 아 근데 이게 사과 되게 맛있지 않냐? 약간 발사믹 대신에 진짜 쓰기 좋은 식초인 것 같아. 그만해? 야 먹어봐. 나 계속 설탕 넣고 있잖아. 오! 진짜 맛있지? 발사믹에 그 콤콤한 맛도 없고 너무 맛있어. 주부 추천해. 왜 저는 항상 음식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항상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돼지인가? 콩 삶는 양에 실패를 했다. 건져서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그대로 넣어두시면 괜찮아요. 식감이나 맛이나 변하는 건 없어요. 제가 실험해봤어요. 다이어트 샐러드 한다고 겁내 많이 삶아가지고 해봤어요. 걱정 너너.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집에 남아있는 재료로 썰어가지고 섞어 드시면 돼요. 얘랑 같이.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항상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돼지인가? 그래서 살이 디룩디룩 찌고 있는 건가 나는?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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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습니다. 알면 말을 말든가.